사계절 중 탈모가 가장 심한 계절이 가을이라고 합니다. 여름철 강한 햇빛과 자외선의 영향으로 두피 모공이 넓어지고 모근이 약해지기 때문인데요. 가을 탈모 예방법 지금 소개합니다. 올바른 모발 관리의 시작, 바로 청결한 두피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두피가 왕성하게 재생되는 시간은 저녁이므로 취침 전 머리를 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머리를 감은 후에는 자연바람에 말려야 하고 과도한 스타일링은 두피에 자극적이기 때문에 가을철에는 되도록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두피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탈모에 큰 도움이 됩니다. 머리카락 끝까지 영양분이 공급되고 노폐물을 잘 배출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피 마사지는 정수리 부분에서 바깥쪽으로 튕기듯 주물러 주시다가 다시 얼굴 좌우에서 안쪽으로 모아주시고 마지막으로 좌우에서 뒷목으로 마사지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해야 두피의 혈액이 골고루 순환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수분을 많이 섭취해 두피의 유수분 밸런스를 조절하고 몸의 열을 낮추는 것도 두피 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멋쟁이의 계절 가을, 조금만 관리하면 자신 있는 머릿결을 내세워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겠죠.